하잖아. 그쵸? 그냥 엑셀 밟으라는 거. 약 3분 미터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아, 키고 들어와. 엑셀 밟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A랑 C입니다. 네. 이번엔 C 할 거예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여기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이 안 서 있으면 가도 됩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초록불 들어오면 사람 건너니까 가면 안 돼요. 그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요. C코스. 주행 지름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시죠. 걸고.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고 내리고 계기판 한번 하기.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왼쪽 보고. 버스는 잘 안 보이죠? 네. 나가지 말고 버스 보내고 가면 돼요.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왼쪽 신호도 보면서 앞에 보고 왼쪽 보고. 그렇지, 빨간불. 이제 깜빡이 끄고 버스 따라갑시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렇죠. 속도 계속 유지. 유지. 3단 안 나요. 계속 유지. 저까지 갈 거니까. 그렇지.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갈게요. 오케이, 스탑.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로만 좀 땡기고 다시 클러치 밟고. 왜냐면 왼쪽 트랙이 안 움직이죠? 네. 신호가 아직 빨간불이라는 거.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왼쪽이 움직여야 초록불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통 전체 흐름을 체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공 3 버스 따라가는데 4 노거리 유지. 네.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만 떼면 돼. 아까 브레이크 안 쓰고. 제한속도 네.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버스 따라. 자, 오른쪽 한번 안전하게 없죠? 여기 오토바이. 네. 우측 방향입니다. 자, 방금 우측 방향이랬죠. 우회전이 아니라. 네. 깜빡이 끕니다.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 엑셀 밟고 저쪽에 차들이 오는 거 보이죠? 합류 구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4단보다는 3단으로 바꿔주고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들고. 사람 없죠? 네. 만약에 불법 주정차까지 있으면 2단 바꿔야 돼요. 알겠죠? 네. 불법 주정차 없기 때문에 됩니다. 횡단보도 지나면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켜세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비어있죠? 포켓 차로 보죠? 네. 이제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엑셀 다음 밟아봐요. 밟아봐요. 잘했고. 그렇지. 저 차보다 빠르니까 왼쪽 보면서 보죠? 이렇게. 여기도 못 들어가면 멈춰 되는 곳이에요. 네. 깜빡이 끄고. 체크하면서 앞차만 보지 말고. 여기 왼쪽 건물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더.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중립. 왼쪽 건물이 오산경찰서예요. 네. 여기 지나면서 C코스는 왼쪽으로 진로 변경. A코스는 진로 변경하지 말고 쭉. 그래서 C코스는 기름 같은데. 네. 가는 방법이 틀려요. C코스는 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A코스는 고가 밑에서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직진하느냐 밑에서 직진하느냐 요것만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데 여기서 못 옮기면 저 신호 빨간불 보이죠? 네. 그거 지나서 옮겨도 되고. 그 저 멀리 빨간불 있죠? 그거 지나서 옮겨도 되니까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저기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 하얀 차 보이죠? 쌍용차. 네. 저 정도 거리면 진로 변경 가능해요. 네. 단, 똑같은 속도일 때만. 본인 차가 저 차랑. 네.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빨리 들어가. 엑셀 붕. 3.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먼저. 왼,
이쪽 보세요. 엑셀 밟고 붕 속도를 내야지. 안 밟고 붕. 그래서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니까요. 자.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엑셀 밟고 하는 거. 약 3분부터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깜빡 키고 들어와, 이씨. 엑셀 밟고.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쪼! 약 15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너무 옆에 거꾸로 하지 마, 병무소 하지 마세요. 네.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네. 핸들 힘이 많이 느껴진다. 손가락 내가 아플 정도야.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속도 조절 60 넘은 실격이니까 엑셀 힘 빼요. 내리막에서 속도 잘 붙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엑셀 밟고 스림빼고 차 들어와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시도 안 꺼져 걱정하지 마세요.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약간만 더 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중립 옆에 움직이네요. 2단 넣고 반 클러치 브레이크 빼고 엑셀 살짝 밟고 3단만 천천히 가세요.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못 기다리면 천천히 들어가거든. 신호등도 보면서 양보 안 해. 클러치 밟고 2단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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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엑셀타이즈 클러치 브레이크 밟지 말고 천천히 중립. 오르막 자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찰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 안 쓰고 클러치만 밟아도 올라가다 멈추고 뒤로 밀려버리니까. 자, 이때도 경사로 꽤 높아요, 그죠? 네. 내가 클러치 다 들어갈 때까지 들면 안 돼요. 네. 꺼져버리니까. 반 클러치 먼저 한 다음에. 이 정도 경사로도 3단으로도 가. 근데 초보분들이 그게 안 돼서, 클러치 조절이 안 돼서 꺼지는 거지. 나는 3단으로 들어가, 이거. 네. 빨리 들어서 꺼지는 거예요. 거의 2단. 반 클러치.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만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들어도 되지. 알겠지? 네. 엑셀 붕. 3. 네, 그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써야 돼. 알았죠? 네. 그래야 시도 안 꺼져요. 아, 이것도 진짜, 씨. 왜 이렇게 들어와, 진짜. 오른쪽 다리 다 우리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커요. 왜냐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엑셀 밟고. 자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클러치 떼세요. 클러치 떼고 그냥 방지턱 때문에 엑셀 살짝 아니 어디 가 직진이야. 아무 말이 안 나는데 왜 뭐였죠 왜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세요. 신호등 브레이크 떼고 중립. 왜 오른쪽 가려고 그랬어요? 네? 왜 오른쪽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3단 넣길래. 네? 3단 넣길래 또 우회전을. 아 3단 넣길래 우회전이 나왔다. 방지턱 때문에. 아, 네. 멘트 아무 말 안 나오면 개직진이에요. 네. 알겠지? 4단으로 방지턱을 넘을 수는 있는데 네. 그때 브레이크 잘못 조절하면 시동 꺼져버리니까 3단으로 4단계로 바꾸는 거예요. 네.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세게 점프하면 이 감독관이 머리가 닿으면 시큰된단 말이야. 일부러 하면 그죠? 점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조용히 넘어야 되니까 3단을 바꾸는 거. 3단은 10km까지는 안 꺼지거든. 네. 내가 20km까지 브레이크를 쓰더라도. 근데 4단은 20km, 25km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꺼져버려요. 툭 하고. 그래서 3단으로 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렇지, 꺾을? 3 4단 안 넣어요. 앞에 방지턱 보이죠? 네. 브레이크 안 써도 돼요 우리는. 10km 구간입니다. 6도 넣으면 돼. 약 5m 앞 좌회전입니다. 세게만 안 밟고 속도 쭉 올리고 4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 이하로 안 내려가게.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브레이크 발언주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또 방지턱 보이죠? 클러치 들고 엑셀 밟지 말고 높아요. 자 150 나왔으니까 좌측 깜빡 밝히고 영원 닫자고. Y자 도로에요. 왼쪽 도로 보이죠? 좌회전했으니까 저쪽 좌회전 하살표 보이는 데로 들어갑니다. 신호도 체크하면서. 왼쪽으로. 예, 왼쪽 좌회전 하살표 보이죠? 그지? 네. 저기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정선 앞에 정지. 자. 중립. 1차로 엑셀 살짝 밟고 핸들 조금씩 돌리고 선 안 넘어가도 돼요. 엑셀 살짝 밟고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엑셀 그렇지. 속도 쭉 올리고 이제 3 그 유도선은 넘어가도 갑자기 안 먹는 거예요. 네. 법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항상 전면도에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감 밝히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없으면 줄러 변경을.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앞에 전방에 직진 오는 차 없죠? 네. 그럼 가도 돼요. 멈출 필요 없는 거예요. 선진이 우선. 클러치 밟고. 스탑. 그렇죠. 2단 바꾸고 가요. 출발. 방 클러치 하면 돼. 뒤로 밀리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앞에 보고 속도 올리고. 붕.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출발. 어차 빵빵 무지하게 되네. 기업사한테. 3단.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신호 직진. 저 앞에 신호 지나서 앞에 세워서 좀 쉬었다 갈게요. 엑셀 힘 약간 빼고.